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레드기어 TV 레드기어 인사드리겠습니다. 2022년 9월 1일. 제목을 안 바꿨구나. 전설. 야생의 숨결 마스터 모드. 마지막 날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게 제목을 안 바꿔놨네. 죄송합니다. 깜빡했네, 깜빡했어. 그냥 빨리 방송해야겠다 하는 욕심에 이렇게 됐네요. 자, 어찌됐든 오늘이 젤다의 전설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날이에요. 다른 것보다도 오늘이 이제 뭐다 했으니까요. 할게 없으니까. 할 거야 뭐 있죠. 퀘스트 깨는 거하고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묵은 컨텐츠들은 전부 다 끝냈고요. 이제 전부 다 끝나서 나머지 잔잔한 것들이 남아 있는데 솔직히 이런 것까지 다 착복을 하려면 또 며칠 가겠죠. 이거는 진짜 나중에 쉽게 말하면 뒤풀이 게임이라고 했네. 뒤풀이 게임. 여기서 고생했던 것들. 어서 오세요, 푸피오넬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예. 오늘이 마지막 날이고, 마스터 모드는 이제 다시는 며느리질도 안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뭐 솔직히 말해서 이런 챌린지들, 퀘스트 같은 것들은 이제 지금은 의미가 없고 나중에 젤다의 전설 이제 그 글리치 제가 원래 안 쓰려고 했는데 이제 할게 없으니까 글리치 써서 나중에 다른 게임 또 클리어하고 한 다음에 젤다의 전설 다시 또할 때에는 글리치 써서 뭐 빛의 활을 뭐 열발을 쏘고 막 이런 것들을 해보고는 싶더라고요. 그때나 할때 천천히 여기 것들도 안한 것들 전부 다 없이 그리고 아주 편한 마음으로 하고 싶어가지고 나중에 해볼까 합니다. 나중에 또할 때에는 여태까지 했던 거 그대로 답습할 것 같아요. 저기 어디지? 저기 어디지? 하면서. 사장 위치가 어딘지 잘 모르겠는데? 하면서 또 그럴 것 같아요. 이게 더다 어디 있는지 기억도 못할 것 같아요. 또 다음에 또 새로운 마음으로 방송하게 다음으로 밀어두고 이제 바로 가보겠습니다. 그래도 한번 잘 뒤져봐야죠. 안쪽을 잘 뒤져봐야죠. 하여튼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식사는 하고 오셨어요? 저녁 식사도 좀 하고 그러느라고 조금 늦었는데 제가. 저녁 식사 하셨는지. 하고 있어요. 자, 저는 옷을
모듈 세트로 갈아입고, 최후의 결전을 벌이러 가는 그, 하고, 대화를 아주 이제 최후의 결전을 벌이러 갑니다. 5대 병기 화율도 60개나 있기 때문에 그냥 이제 학살이죠, 학살. 학살일 거예요. 여기서 또 맞으면은 또 창피하지만. 아니, 거기에 또왜 벽에 매달리냐고. 도대체가 답답하십니다. 아, 이거 진짜 그, 다리가 쏠려고 하니까 안 맞아. 아우, 징그러워 아주. 아니, 다리를 왜못 때리지? 일부러 약 올리면서 발을 움직이고서 있는 건가? 일부러 막약 올리면서 발을 그냥 스텝을 밟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전투가 진짜 아주 불상스럽게 끝이 났습니다. 아유, 징그러워 아주. 징그러워 아주. 그냥 68 있는 거 깔끔하게 한 발씩 쏴서 잡으면 되긴 하는데. 아깝잖아요. 아무리 있어도 아까워. 이래가지고 언제 60발 다 쓰고 할 거야. 엔딩까지 한 발도 안 쓰고 갈 거야? 이러면 산 의미도 없고. 여기에 길이 열려주네요. 열려주면 또 들어가는 게 우리 인지상정이. 한발을 그냥 바닥에 또 버려버렸네. 아, 여기 있다. 비싼 화살이니까는 챙겨야죠. 챙겨야 됩니다. 내일부터는 무슨 게임을 할지 아직 안 정했어요. 내일부터 무슨 게임을 할지 아직 못 정했어요. 어제 한번 정해볼까 끝나기 전에 말씀드렸는데 아직 못 정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건 지워버리자. 이거는 안 되겠다. 어몽어스는 싸다고 해서 그냥 한번 사봤는데 게임이 이건 나중에 할때 그냥 하면 되나? 그냥 지우지 말까? 다른 사람들이랑 할 일이 생기면 하게 되고. 이거 진짜 근데 제목부터가 막 짜증나가지고. 컬트오브램은 이제 천천히 한 번씩 하는 거고, 서바이빙 더 애프터메스를 한번 해볼까? 이거를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유튜브에서 이게 조회수가 이제 다른 거는 한 자릿수인데 얘만 지금 세 자릿수가 넘어가서 얘를 한번 해보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리 없이 살아도 그 조회수 잘 나오는 거는 한번 또 해주는 게 인지상정이니까 해볼까 싶기도 합니다. 서바이빙 애프터메스가 다른 사람들이 안 하나 봐요. 그래서 유일하게 올라와 있는 게제 건가 싶어요. 그래가지고 조회수가 좀 나왔어요. 백몇 건이 됐더라고요. 남들이 안 하는 거 하면서 이제 인지도까지는 아니고 신기한 거 보려고 오시는 분들이 있으면 좋죠. 그리고 또 난생 처음으로 좋아요도 아니 2개가 됐어요. 2개가 있어도 하나밖에 안 됐었던 게 대부분이었는데 좋아요도 2개가 됐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뭐야, 자본주의의 개가 되는 거죠, 이제. 뿅! 왜 아까 전에 눈알 맞은 거는 안 죽고 몹댕이를 맞히니까 죽냐? 희한하다. 아니, 이게 또 손가락 꼬였어. 화살에 깜짝 놀랐어요. 화살 막 버린다. 저거 주스러 가야 되는데. 어디야? 주스러 가자. 짜증난다. 화살 아까워서 가야죠. 화살이 안 보여. 화살 어디 갔어? 화살 내놔. 비싸단 말이야. 화살 잃어버렸네. 화살 잃어버렸어요. 이럴 순 없어. 이래선 안 돼. 화살이 없어. 비싼 거란 말이야. 피를 토하면서 사왔구만. 그게 낼름 없어져 버려.
아쉽습니다. 아쉬워. 자, 여기 위에 뭐 있네? 왜 나무 화살이 여기에 박혀 있어? 어? 얘는 어딜까요? 야씨. 아, 기껏 어렵게 올라가놓고서 거기서. 도 있네. 어디지? 이게 풍선이 있어야 되는데 풍선이 안 보이네. 야, 이게 뭐냐? 뭐지? 이거에 막혀서 안 보이는 건가? 아닌데? 어휴. 자. 화살 찾으러 갔다가 엉뚱한 짓만 했죠. 우선 정식 루트대로 한번 이렇게 길을 따라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야야야야야야야야 그 저 코르그가 하나 있는 것 같길래 내릴라 했더니 아래로 떨어져 버리네. 자, 죽어. 아이, 이거 봐라. 디바르 토르네도 이츠데모 오케이다. 와, 길 없어졌어요 이제. 이거 막고 있던 게 없어졌어요. 오기 전에 붉은 달도 한번 떠가지고, 예. 이제 뭐 다시 또 생길 일은 없을 거예요, 이제. 자, 방패, 독신 방패. 아무것도 없네?
눈깔을 부라리면 다 죽는 거야. 어디서 눈깔을 부라려. 안에 들어가면은 라이넬이 기다리고 있겠죠. 이거 봐라. 당당하게 정문으로 들어가. 미리 오느라. 미리 오느라. 아. 시공이다, 이 자식아. 아, 그냥 속이 시원해요. 속이 시원해요, 아주. 막혔던 속을 확 뚫어주는 한 방이었던 것 같아요. 자, 야, 한 화살 봐라. 빨리 넘어가 버리는. 자, 그러면은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이렇게 많은 밥 다 못 먹고 끝내요. 난리 났다. 밥 다 못 먹고 끝내요, 분명히. 자, 여기는 가는 길이 여기가 지금 막혀 있어요. 이쪽으로 가야 되는 길이 막혀 있습니다. 우회를 하라는 거죠. 돌아가라. 네? 길을 보면은 이렇게 해서 뺑 돌고 도는 길이구나. 기술 있는데 안 쓰면 섭섭하니까 써주면서. 네. 우회를 안 해주죠. 우리는 우회를 몰라. 어, 있네? 있었냐? 어, 길 열어. 그렇지, 길이 열렸어요. 또 팔랑개비 소리 나네. 어디냐? 여기네. 어디지? 어.
멈춰 있는 데를 쏘면은 그리고 요놈 봐라. 아하, 이게 마지막 게 불 때리네. 자, 자, 두 번째 관문. 또 있네. 알았어, 기다려. 잘 가, 이 자식아. 자, 여기도 해결됐고. 비싼 활은 좀 놔뒀다가. 아, 아까 전에 쩔궜던 거 여기서 먹도 되네. 고맙다. 고맙다. 나의 아팠던 마음을 이렇게 달래주는구나. 아, 망했다. 비 오는구나. 네, 톱니. 끝쳤나? 이렇게 잠깐 오고 말 걸 왜 사람 귀찮게 하는 거야? 시안해 아주. 확실히 저거가 딱 이제 되니까 여기 성에 오니까는 이제 그 기술들이 그 축도가 그러니까 뭐지 지술 그 시간이 단축이 돼가지고 빨리빨리 되네요. 여기다 이 자식아. 아, 이거 하나 버렸다. 아, 너무 안일했다. 아깝다. 너무 안일했다. 어? 고대병기가 또 부셔져? 야, 약하네. 몇 대나 때렸다고. 아.
아, 이러면은 아니지. 이거는 아니지. 이거는 아니지. 이게 글이 된다고. 아이고. 아, 일자로 안 나가라니까. 또 열받게 하네. 숨었다. 맞아봐봐라. 잘못 썼다. 아, 미치겠네. 조준을 빠짝빠짝 못하냐. 나이스 조준. 막 날아가네. 자. 이거는 어머 아 왜 이렇게 안 맞아? 문 열고. 하나하나 씹어먹으면서 가야지. 씹어먹으면서 아무리 못해도 씹어먹으면서 가야지. 내가 이것 때문에 개고생을 했다 이 자식아. 아이라이. 아이 멈추려고 하니까는 너무 아니랬나? 겁나 안 부셔지네. 차례차례 이제 큰 길 따라 가고는 있는데 본성이 보이네요. 이제 본성 길에 다 왔네.
그때 뭐 뒤지고 말고 할 게 없어요. 이제 다 뒤지고 왔었기 때문에. 아야, 뭐냐? 죽어라 이 자식아. 어떻게 쏠래 네가? 아유, 속 시원해라. 네가 나를 아까 전에 때렸냐? 죽으려고. 어? 안 죽었어? 아무리 끝날 때가 됐어도 먹을 건 다 먹어줘야죠. 피해 복수를 하러 왔으니 다 죽일 거 죽이고. 없는 탐욕이요? 그렇죠. 지질 말아야죠. 자, 이렇게 하고 마스터 소드 찼으니까 이제. 마지막 가는 걸로 딱 입어가지고. 아닌가? 빨리 깨야지. 네, 결전병기. 결전병기가 돼야지. 빨리 깨려면 빨리 죽이는 걸 입고서. 자, 밥을 너무 많이 만들어서 아직 다 먹으려면 멀었어요. 자, 보자. 그 다음에 본성에 왔습니다. 본성을 이렇게 정문으로 들어온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어서오세요, 배터리님. 본성으로 이렇게 정문으로 들어온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어서오세요. 어제 핸드폰으로 그 명일방주 방송 한 게 그래픽이 되게 안 좋게 나오더만. 뭘 뒷문으로만 들어와요? 정문으로 왔는데. 아이. 닥쳐, 다 알아. 아, 조져, 씨. 아, 참. 오늘 루리에 보니까
앞문으로 들어온 건 처음이죠. 다 위에 날라서 들어왔던지 막 이렇게 기어서 올라와서 들어오고 막 그랬으니까 정문으로 이렇게 딱딱딱딱 들어온 건 처음이죠. 전부 다 막 날라오고 그랬잖아요. 아 참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거 있잖아요. 저거 그 뭐야 젤다의 전설 바람의 택트하고 황혼의 공주하고 스위치로 나올 수가 있다네요. 그게 그 뭐야 외국애가 그 트위터로 정보를 이렇게 막 이렇게 물어오는 애가 있잖아요. 어디에서 들었는데요 하면서 이렇게 루머 단계라고는 하는데 그 루머를 얘기한 애가 그 정보를 얘기한 애가 닌텐도 쪽은 거의 그니까 얘기한 거는 거의 다 맞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황혼의 공주하고 바람의 택트는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9월 달에 발표가 날지 싶대요. 이번 달에 뭐 이번에 닌텐도 다이렉트에서 얘기가 나올 수가 있다고도 하는데 그러면은 바람의 택트하고 황혼의 공주하고 이제 스위치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거는 둘 다 사야지 이제 또. 그렇죠. 큐브 게임 큐브 할 때 바람의 택트하고 그 황혼의 공주는 필수였으니까요. 어떻게 그리고 황혼의 공주는 저도 글쎄요 이번 달에 할지 안 할지 그것도 확실하게 모르는 거니까. 어딜가 이 자식아. 어? 어찌됐든 바람의 택트하고 황혼의 공주 나오면은 사야죠. 그러니까 보스인데 다른 애들보다 더 약해. 라이넬이 더 세고 라이넬이 더 세고, 예? 도사놈이 더 세고, 말이 안 돼요, 이거.
이게 마스터 모드니까는 더 막 미친 듯이 막 세가지고, 야, 보스 이거 씨어 못 깨는구나. 이렇게 할 정도로 차라리 만드는 게 맞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원래는. 보스가 이렇게 약하면 말이 안 되지, 솔직한 얘기로다. 열발 쓰는 거 해봐야겠다. 열발 쓰는 거 하고 180 노말로 해봐야지. 왜 좋은 말도 놔두 많은데 왜 그 말 놔두고 정신 같은 말을 타는 거야? 최종 결전에 맞게 연걸의 옷을 입고 가요. 반스만 입고? 그럼 미친놈이. 이렇게 많은 밥을 하나도 안 먹었어. 빨리 열어 이씨. 어? 안 맞는다고? 등신이야. 아이, 야, 이씨. 멍청한 말, 진짜. 아니, 쐈잖아! 야, 어이가 없다. 아, 어디를 쏴야 돼? 잘못 잡다.
제일 더럽게 안 맞네 이거. 그 다음에 배였나? 막박이다 이 자식아. 됐어요. 아유, 빠이빠이다. 마스터 모드 이제 더 이상 볼일 없다. 빠이빠이다. 트라이포스 단원 토벌 컴플리트. 아유, 감사합니다. 어, 이거 저번에도 한번 썼잖아요. 깨기 싫었는데 억지로 쪼꼬유님인가 그분이 자꾸 깨는 거 보여달라고 오랜만에 왔는데 어? 깨라고 얘기도 안 했는데 그냥 한 번만 싸워보라는 건데 왜 안 하냐고 그래가지고 했는데 깨버렸었잖아요 그때. 근데 그때 깼던 거는 그냥 리셋하고서 오늘 저 마스터 모드 마스터 소드 기억 못해. 네가 만악의 재앙의 근본이야. 네가 제일 나쁜 놈이야. 네가 어? 네가 만악의 근본이야. 공주 아주 싫어, 씨. 맨날, 어? 붉은 다리나 막 일으키고. 악마야, 악마. 젤다가 이만큼
못돼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못돼 보인 적이. 아유, 진짜 싫어 아주. 바람의 택트 젤다가 제일 최고죠. 바람의 택트 젤다가 최고야. 자, 스킵. 봤던 거니까. 今日はゾーラの里に向かいます。停止している真珠ヴァールッタの状態を把握、貯水庫の水位を再確認。それからミファーの父上が私たちから彼女のことを聞きたいと、厄災の脅威は去りましたが、なさねばならないことや 決して 消えない 悲しい 思い。 아우, 그나저나 이제. 그래도, この国の 人々なら, 그, 아, 내일부터는. 그래서, 私は, その助けになりたいのです. 내일부터는 그냥 스카이 소드를 한번 해볼게요. 스카이 소드를 한번 해볼게요. 스카이 소드를. 스카이소드를 정식으로 한번 플레이를 해서 내일부터 また、その剣の声が聞こえなくなりました。 해봐야겠네요. 私の力は 100年の 封印で 枯れ果てたのかもしれません。 でも、私、もう平気です。 자, 젤다는 드디어 마스터 모드. 아야. 아파. 끝이 났네요. 자, 아, 잠깐만, 나 이거 어떤 걸로 해야지? 그러면 이걸로 하면은 이제 나오나? 내가 몇 프로 했는지? 몇 프로 했는지 이게 나오는 거잖아요, 이제. 몇 프로를 했는지. 아. 자. 탈출. 아니, 저거, 집 그림 나와 있는 거는, 아니, 사진 나와 있는 거는, 집 사진 나와 있는 건 제가 한 거니까 이거겠죠. 그러면 이제 나오겠지. 이제 몇 프로 했는지. 120개, 194개 나온 것 같아요. 이번에 194개밖에 안 했네. 몇 프로야? 40% 했네요, 그래도. 왜 이렇게 40%나 됐지? 나 저거 많이 안 찾은 것 같은데? 의외로 맵을 좀 돌아댕겼나, 그래도? 코르그가 뭘 엄청 찾아요. 200개가 안 되는데, 190몇 개인데. 자. 자, 이제 영원히 묻혀버릴 마스터 모드. 아우, 보기 싫어. 빨간색.
아우 보기 싫어. 여기다가 세이브 하고. 리바르 토르네도 이츠데모 오케이다. 집에서 세이브 하고. 바로 스카이소드를 한번 해볼까? 바로 스카이소드를 해놓은 것도 나쁘진 않겠는데? 시간도 한 시간밖에 안 됐고? 자, 이렇게 해서. 저장. 타이틀로 가서. 이제는 어우 빨간색 싱글 아주 고생했다 고생했어 아유 다시는 볼일 없을 거다 이제. 이제부터 철저하게 애들을 나중에 이제 어? 할 때 철저하게 괴롭히면서 할 거야 자 그러면은 마스터 모드 마지막 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얘는 끝내고요, 이제. 자.